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를 마친 데 이어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포항의 여러 단체들이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시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아 정부의 입장 변화를 거듭 호소했습니다. 박상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국책 사업인 지열 발전에 의한 인재로 밝혀진 포항 지진. 확산된 공급압이 포항 지진 단층면 상에서 남서 방향으로 깊어지는 심도의 미소 지진들을 순차적으로 유발시켰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급 한도와 지급 비율을 70%로 설정하는 등 포항 시민들을 무시한 독소 조항이 가득합니다.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며 실질적 피해는 100%입니까? 이거는 법률적 검토나 상식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가 법을 안 지키고 국가는 다른 단체는 줄 수가 없어요. 특별법 제18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사업 근거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도와 비율을 폐지하고 특별한 지원 방안과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큰 대책을 제시하고 또 그렇게 해주실 것을 강력하게 정부 촉구드립니다. 포항시는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지진특별법은 지진의 피해자인 포항시민을 위해 만들어진 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포항시민의 뜻이 피해 주민이 원하는 바가 시행령에 반드시 담겨져야 합니다.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3일까지 18일간 입법 예고를 마친 데 이어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